신고를 받고 동대시 35분경으로 조성이 된 상황이고요. 현재까지는 계속 구조작전을 2위에 있었던 5명을 구조했고 저희들이 잠수 요원들이 선내 진입해서 5명을 구조를 했습니다. 지금 해경에서는 해경 함정 4척이 헬기 2대가 지금 공중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 어선을 동원해서 30여 척 동원해서 지금 구조 활동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 초기에 어선이 6명을 구조를 했습니다. 이번 사건 경우에도 1차적으로는 통영에서 유 차관이 보고드린 것과 같이 사고는 사고가 발생한 지역이 1차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.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지자체가 무슨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이런 건 아닐 거고요. 우리들이 전부 다 여러 가지 상황이나 부담은 다 공유할 테니까 일단은 통영에 사고수습본부를 차려서 이 문제를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십시다. 그리고 나머지 현재 그 희생다신 분이 두 분 있다는데 그 유족에 대해 연락하거나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할 테니까 일단 사고수습본부는 통영에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. 이건 뭐고 그래도 전복된 상황에서 그렇게 군명증을 차고 있었구나. 예, 예. 전복 튕겨 나온다는 구조를 했고. 예. 어젯밤에 이제 여수에서 밤 11시에 출항했습니다. 선원 둘, 저기 전부 다 이렇게 쉬니까 그때 시간이 한 5시 가까이 됐으니까. 현장 사진인가 지금? 예, 예, 저 사람들이 서 있는 조배가 지금 엎어진 건가? 헬기를 타고 여수 쪽으로 거기다 이동을 했답니다. 계속 결정을 해야 됩니다. 우리 제가 지금